올해는 다 이민년에 들어서서 제일 좋은 띠는 쥐띠, 박띠, 소띠. 올해는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삼재지만 쥐띠들이 되게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들이야. 성향 자체가.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보면은 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좀 급히만 안 서둘면 괜찮아요. 그리고 4월달 음력 4월달 양력으로는 5월달 6월달 가고 나면 쥐띠들은 좀 풀려가는 형국이에요. 이제 승진을 하는 사람은 승진될 가능성도 있고 또 시험을 두는 사람들은 합격에 그런 운도 좀 있고 약간 사람의 도움도 받아서 창업도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괜찮다 그렇게 보여져. 쥐띠들은 바지런하셔서 부지런하고 움직임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라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자기 프리로서 뭐 이렇게 좀 하는 뭐 IT 쪽이라든가 그런 쪽도 괜찮아. 쥐띠들은 좀 바빠야 돼. 그리고 쥐띠들이 보면은 되게 내 속을 안 보여 잘. 자기 이익을 조금 이렇게 좀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 쥐띠들이. 좀 성격은 조금 예민해. 스트레스에 좀 약해서 좀 약간 위장, 위, 그런 관계라든가 약간 방광, 이제 좀 소변, 그런 쪽으로 조금 약하시다 그러고. 네, 그리고 닭띠들은 양력으로 한 7월달 정도 되면서 이렇게 풀려가는 형국이에요. 닭띠들이 올해는 좋아요. 나가는 삼재에 되게 힘들었으나 올해 이민년에 해가 바뀌면서 음력은 2월달까지는 좀 많이 힘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이제 3월달 지나고 4월달부터는 조금 이제 좀 얼었던 땅이 좀 녹는 형국으로 뭔가 창업하는 사람들이 좀 아마 많을 것 같아 닭띠들은 보면은. 그리고 사람하고 인연법에 귀인이 든다 그러시거든. 귀인이 들어서 같이 이렇게 업어가는 형국으로 동업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동업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닭띠들은 희한하게 올해 개인 프리 쪽으로 이렇게 좀 하는 쪽이 조금 닭띠들이 많을 것 같아. 뭐 개업을 한다든가 뭐 창업을 한다든가 그런 게 좀 닭띠들이 올해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 그래 충동적으로 이렇게 소비하는 거 충동으로 이렇게 돈 쓰는 걸 좀 좋아해. 기분바들이 많아. 한 번에 내가 돈이 나갈 때가 있어.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닭띠들은 괜찮아 올해. 그리고 소띠들 또한도 어떻게 보면 소띠들도 작년에 진짜 힘들었어. 심성이 조금 착한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내가 좀 속고 가는 경우가 있어.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뭔가 기술을 가진 양반들은 조금 기술적으로 좀 일이 많다든가 장사를 하신다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조금 내가 이제 코로나도 이제 풀려갔잖아요. 올해서부터는 내가 금전을 조금 이제 재미를 본다 그러셔. 맡겼던 금전이 들어온다. 근데 8월달부터는 좋아진다. 뭐 과감하게 투자해서 안 한다 해도 큰 손해는 없다. 그렇게 보여져. 올해 좋은 수도 있고 나쁜 수도 있지만 올해 특히 경진생 23살 되신 분들은 이 사람 말도 듣고 싶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싶고 조금 약간 내 중심을 잊어버릴 경우가 많아. 그리고 이 말 한마디를 좀 조심하거라 그러시네. 성향은 되게 착하신 분들이야. 인정도 많으신데 한 분씩 있잖아. 좀 불특성질이 있어. 욱하는 성격. 그런 것 때문에 좀 내가 사람들하고 해도 좀 뭔가 소통도 안 되고 잔사고에도 좀 내가 있는 형국이고 특히 좀 조심하셔야 돼. 이분들은 그래도 가을 돼야 돼. 10월달은 좀 돼야 될 것 같아. 이제 개띠들은 보면은 우리 할머니 그러시는데 올해 운전하는 사람은 진짜 차 조심하래. 차를 조심하고 내 몸수를 조심하거라 그러시고 그리고 이 말 한마디를 좀 조심하거라 그러시네. 개띠들이 보면은 고집시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관들이 있어서 조금 좀 이기적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 개띠들이. 그리고 5월 달에는 어쨌든 이렇게 또 조심할 거는 정말 좀 주의도 좀 섬세하게 살펴가면서 좀 나쁜 거는 좀 피해가는 그런 5월 달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저 추장구사 내담자분들 다 축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이루세요. 감사합니다.